이번 아세안 영화 주간을 통해서 총 두 편의 태국 영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편은 어쩌다 여전사와 엄마는 프로게이머인데요. 어쩌다 여전사는 작년 2020년에 개봉해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던 코미디 액션 장르 영화입니다. 주인공 리암은 사고뭉치의 왈가닥이라 늘 가족의 골칫거리인데요. 어느 날 마을에 도적떼들이 들어오게 되고 리암 대신 가족들을 인질로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리암은 동네 친구 아저씨들과 힘을 모아서 가족을 구하는 원정에 나서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와 액션이 섞여있는 장르 영화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화는 엄마는 프로게이머인데요. 게임을 소재로 한 게임 영화이자 태국의 어떤 높은 교육열 그리고 모자관계 등을 주요 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대중영화입니다. 한국처럼 태국도 교육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하죠. 어려서부터 영재교육을 시키며 키워온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서 엄마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고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홀로 키워온 아이가 게이머 따위가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엄마는 아들의 대회 참가를 저지하기 위해서 직접 팀을 꾸리고 아들의 팀과 맞서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편 모두 태국에서 좋은 반응을 모았던 작품이고 2020년 신작들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챙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필리핀 영화입니다. 지난 2017년 너를 보는 나로 주목받았던 필리핀 신예 감독 시그리드 안드레아 베르나르도 감독의 신작 거짓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조지아를 배경으로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에서 시작되는 일종의 복수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전과 반전이 이어지는 심리 스릴러 형식으로 젠더 이슈와 여성 서사를 솜씨있게 다루는 감독의 재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사랑이 들리시나요? 인데요. 건축과의 꿈을 가진 주인공이 우연하게 청각장애를 가진 여성을 만나게 되고 둘의 현실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사이에서 교감을 키워나가게 된다는 청춘 로맨스 코미디 영화입니다. 필리핀 청춘 영화가 지닌 특유의 매력과 재미가 잘 담겨있는 볼만한 영화입니다.